오늘 우리 딸이 언제나 커피 대신 자스민 차를 끓여요. 아주 따뜻한 향기가 나죠. 김이 나네요. 따뜻해요. 아주 따뜻해요. 청자 자기 세트에 우리 딸이 엄마하고 자기하고 마실 자스민 차를 끓였어요. 요새는 그 나이가 들어서 이제 커피를 젊은 시절에는 커피를 같이 원두를 갈아서 여기다가 수동 이게 수십 년된 거예요. 이게 지금은 좀 너덜너덜 낡아서 이제 그렇게 됐지만 원두 한 4, 50년 전에 수동으로 이렇게 갈던 호두나무 파색이에요. 에이, 지금은 이제 커피를 끊고 커피는 한 달에 한 잔도 안 마셔요. 잘 자주 안 마시죠. 뼈가 삭고 치아도 나빠지고 칼슘을 녹이는 작용을 커피가 하기 때문에 이제 자스민 차를 마시고 견과류를 먹고 이제 치즈가 많이 들어있는 치즈빵을 해 먹죠. 우리가 구워 먹죠. 샌드위치나 토스트에는 치즈를 얹어서 이 과일하고 같이 치즈를 얹어서 치즈빵을 많이 먹어요. 우리 둘이 이제 커피를 마시던 거지. 자스민 차로 바뀌었어요. 이건 노아의 방주라는 작품이고, 이건 어린아이 둘을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죠. 옛날 구상하던 시절 50년 전에 빚은 작품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와인을 좀 피곤할 때 와인을 한 잔씩 하고 다른 술은 마시지 않아요. 그리고 침대 위에는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가 있고 이거 우리 딸하고 내가 같이 자는 대형 침대예요. 킹 사이즈 침대예요.